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숨바꼭질 게임을 한번 만들어봐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까요? 첫 단계부터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드롭, 배경화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요? 좀 좋은 걸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저는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다음 단계에서 이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쯤 추가를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정도 애니멀 중에서 추가를 해볼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다이노셀. 다이노셀은 공룡이라고 하는 말 뜻이죠. 또 다른 것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애니멀 판타시에서 드래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이도 있네요.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 줄입니다. 아,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줄일게요. 됐고, 그리고 고양이도 크기를 좀 줄일게요. 공룡도 줄이죠. 됐습니다. 지금 세 개가 있죠? 이제 이 녀석들이 숨바꼭질, 두더지 잡기 하듯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막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만들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고양이부터. 고양이 스프라이트 1, 다이노셀 3, 드래곤 되어 있는데 고양이부터 한번 하이드 그러죠? 하이드 한 다음에 컨트롤 wait 1 second. 하이드는 숨는다 말이죠. wait 1 second. 1초간 기다리고 다시 이번에는 show 나타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해서 wait 1 second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1초간 숨고 1초간 나타나고 1초간 숨고 1초간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볼까요? 근데 이걸 계속하게끔 한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하는 건 포에버이죠. 그죠? 포에버 두면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 줄어들었다 될 겁니다. 언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벤트는 이제 우리가 깃발을 딱 클릭하면 파란색 깃발을 클릭하면 이렇게 깜빡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나타났을 때 우리가 딱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쉽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또 잡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나타났을 때 얘를 딱 클릭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는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고양이가 클릭되었을 때 play sound에서 meow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say 뭐라고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look에서 say에서 들켰다 이렇게 2초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단계로 볼까요? 이제 이번 단계 할 건 뭐냐니까 우리가 wait 1 second 했는데 wait 1 second가 아니라 임의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이제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오는 숫자만큼 얘가 기다리게 하고 싶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랜덤이라는 게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긴 것을 이 동그란 자리에다 가져다 두면 색깔이 변하죠? 그죠? 딱 들어갑니다. 이제 1에서 5초 사이 픽 랜덤이라고 그러면 1에서 5 사이에서 아무 숫자나 그냥 눈 감고 고르듯이 고르는 것을 랜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픽 랜덤 1, 2, 5
1에서 5 사이의 임의의 숫자를 P 골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얼마나 사라졌다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랜덤이니까. 그죠? 랜덤이니까 1초일 수도 있고 5초일 수도 있고 2초일 수도 있고 3초일 수도 있고 임의의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자기 자리에서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면은 금방 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치도 go to 해서 이렇게 가져다 둡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트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랜덤 포지션. 랜덤 포지션은 임의의 위치. 임의. 랜덤 위치. 어딘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콕 찍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눈 감고 아무 데나 주사위를 던져 쓰거나 아니면 다트를 던져서 탁 찍히는데 그냥 가는 것을 랜덤. 지금 고양이가 어디서 나타날지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얼마 있다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인 인터벌도 랜덤하게 되고 나타나는 위치도 랜덤하게 된 거죠. 재밌죠?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이고 지금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피스객들이 많이 와요. 지금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주도에 여름에 놀러오게 되면 선생님 집에도 꼭 놀러오세요. 자, 그런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했을 때 플레이 사운드하고 다음에 change score by 1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우리가 마우스를 딱 집었잖아요. 그러면은 미어 소리도 나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는 안 보이네. 메시지가 금방 사라져 버리네요. 메시지는 좀 오래 기다려야겠다. 어쨌거나 점수가 탁탁 1점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스프라이트 1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에다가 있고 다음에 make a variable. variable을 만들어라고 하는 건데 variable은 뭐냐니까 숫자를 담는 그릇이에요. 숫자를 담을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 글자를 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나 글자나 소리나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걸 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는 숫자, 글자, 소리, 거림, 영화 이런 것이 다 데이터예요. 그런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을 하나 만든다. 이게 make a variable입니다. 그릇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릇 이름은 score. score는 점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variable은 현재로서는 당장으로서는 모든 스프라이트에 다 해당되는 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스프라이트만 해당되는 게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스프라이트가 몇 개 있죠?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양이를 딱 맞추면은 고양이 점수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 점수, 통합 점수가 다 올라갈 것이냐. 고양이를 맞추던 뭐 용을 탁 찾던 혹은 공용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던 점수는 무조건 1점씩 올라가게 했다. 그러면은 for all sprite, 모든 스프라이트에 대해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양이를 탁 이렇게 집었을 때만 점수가 올라가게끔 하겠다. 용이나 드래곤, 공용은 아니다. 그럴 때는 for this sprite only, 이 스프라이트만, only는 만입니다. 이 스프라이트만 해당하는 것. 그랬더니 여기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해당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맞추든 간에 다섯 번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은 스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가 하나 딱 나타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고양이를 탁 찍으면은 미용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네. 방금 맞췄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아, 그렇죠. 스코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 set score 0.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코어가 0이고,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둔이 낫겠군요. 어디다 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 메뉴대로 여기다 둡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탁 이렇게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그죠? 아니네. 아,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될까요? When set score to zero라는 것은 스코어를 제로에 set 둔다 이 말입니다. 점수를 0으로 둔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맞출 때마다 change score by one, 스코어를 1만큼 올린다. 변경시킨단 말이에요.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겠죠? 맞춰볼까요?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그죠? 스코어가 1로 올라갔죠? 또 맞췄습니다. 또 스코어가 올라갔죠? 이제 2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set score 제로 이것이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될지.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 다음에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걸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금 다이노스나 드래곤에도 이런 모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프라이트만 있고 지금 드래곤이나 다이노스는 없죠. 그럴 때는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한 것처럼 끌어다가 위에다 이렇게 딱 두면 됩니다. 딱 두면은 복사돼요. 그리고 또 끌어다가 드래곤에도 위에다 둡니다. 그러면 딱 복사되죠. 이것도 끌어다가 두고 이것도 두었다가 끌어두고. 그리고 다이노스를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다이노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개가. 드래곤도 보면은 들어와 있죠. 그죠? 자, 드래곤은 나는 드래곤입니다. 그리고 다이노스나 세이나 공룡, 그리고 스프라이트 1은 고양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자, 이제 전부 다 같이 클릭하게 되면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맞출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스코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세이 고양이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클릭한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고양이를 맞추거나 드래곤을 맞추더라도 글자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고양이나 드래곤이나 하는 글자가 이 글자가 오랫동안 남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공룡을 맞추면은 공룡이라는 글자가 조금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바로 사라지지 않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다른 것들 조금 더 넣을게요. 해서 보자, 뭘 더 그림을,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게 있으면 뒤에 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싱 중에 있을까요? 싱 중에 별 마땅한 게 없나요? 그러면은 판타시 중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은폐물 캐살. 자연이 어디 있을 텐데 자연이 안 보이네. 그렇죠? 자, 올 해서 여기서 트리 이런 게 이런 걸 할까요? 이건 너무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이걸 할까? 자, 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 뒤에 숨어버리면은 잘 안 보이겠죠. 그죠? 트리를 하나 더 넣을까요? 트리보다 다른 걸 뭘 넣을까요?
아, 마땅 선생님 마음에 드는 뭔가가 안 보이네요. 털이 팜트리? 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숙제는 뭐가 숙제인가요? 지금 다 좋은데 맞췄을 때 글자가 조금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